Halo teman-teman, kita ketemu lagi hari ini. Nama saya Rosa. Kiss. Halo semua. Sekarang Rosa lagi datang sama kakak Minji dan ada tamu dua orang. Hari ini kita ke rumah makan Indonesia yang terletak di daerah Kasan Digital Complex. Di sini katanya ada rumah makan Indonesia tuh sangat tradisional. Jadi hari ini kita mau coba makan makanan Indonesia dengan dua tamu orang Korea yang gak pernah sama sekali makan makanan Indonesia. Ayo kita coba. Mas, sini. Nama saya Billy. Nama saya Jinsan. Nama saya Minji. 일단 지금 약간 우리나라 빙수 같은 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이거는 통차.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밥이랑 우리나라가 마시는 보리차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진짜 그만큼 많이 즐겨 마시는 거라서 이거는 떼모돌이라고 해서 통차. 그 다음에 이거는 코코넛. 그냥 한번 이것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일단 비주얼은 낯설지만 맛은 그래도 괜찮다 해도 익숙한. 근데 아마 현지에 가시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생과일들을 막 썰어서 넣었잖아요. 맛이 좀 진하다 보니까 더 맛있죠.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재료가 한정적이라서 후르츠 믹스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정말 그 현지에서 나는 달달한 열대과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 젤리는 약간 곤약 같기도 하고 약간 반죽을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죠. 아,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밀크티 먹을 때 펄 그런 느낌처럼 약간 비슷한 거. 그런 아유. 배고프셔서 잘 드시는 거지. 맛있어, 잘 드시는 거지. 맛있어. 그쵸? 이건 여기에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팔아요? 젤리. 아, 이런 젤리는 음식으로 만들 때 이렇게 따로 메뉴로만 나오고 따로 팔지는 않아요, 제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타피오카 가루 해서 만들기도 하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만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띄워도 있고 여기다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식당을 가면 이런 거 시켜 한 둘이서 셋이서 같이 나오는 거 밥을 먹으면 오히려 되게 밥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덥잖아요. 시원한 거를 먼저 입맛을 돋구는 다음에 여름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런 경우가 많아. 오히려 너무 불량한 단맛은 아니고 진짜 이상 건강한 거. 뿌듯해. 어, 다들 그니까 너무 뿌듯한데? 너무너무 뿌듯한데?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 그릇을 써서 뛰었을 때. 자, 음료 한번 조금씩 한번 맛있어보시죠. 뭐 좋아요? 근데 약간 둘다 예측이 안 돼서 맛이 약간 콕콕한 것 같은 맛이잖아. 아, 그냥 콕차구나. 저 엄청 달달할 줄 알았어요. 아, 많이 달지는 않아요. 저도 약간 엄청 달 줄 알았는데 물 대신 먹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약간 무맛인 것 같으면서 약간 담백하고 약간 고소한 맛이 나서 저는 알갱이 씹히는 맛이 맛있감이 그냥 홍차 진한 홍차 조금 설탕 넣어서 녹차 느낌?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를 보통 연하게 마시는데 그 나라 좀 진하게 마시는 게 있어요.
다 드셔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전통 나시고랭이라고 해서 볶음밥, 나시 짬뽀르라고 해서 이것저것 반찬을 섞어 먹는다는 뜻에서 백반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깡빙 사태가 그 꼬치 그거든요. 사태 아야미 그 있죠? 네네. 이게요? 아 달라요. 이거는 염소 꼬치구이고 이거는 닭꼬치구이. 아 맛있겠다. 사장님 쓸쓸게 여기 미고랭을 조금씩 넣어주셨는데 자 먹어봅시다. 그냥 손으로 먹어요. 네네. 알새우치. 알새우치 맛 나죠. 그쵸. 매콤하다. 그죠? 브라메디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다 이거. 이거는 보람이라고 하는 생선이에요. 약간 광어 친구 같은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 정말 많이 먹는 생선이거든요. 이 소스랑 한 거랑 이따 같이 드셔봐요. 맛있다. 맛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볶음밥. 나시고랭이 세계에서 맛있는 순위도 10위 안에 있는. 너무 맛있게 나와. 얘는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매운 소스예요. 삼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코리안으로 한 요 정도 심한 밥이랑 드시면 딱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땅콩 소스 여기랑 면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카레인 줄 알았어. 아, 땅콩 소스. 가도가도가 들어있는 거 같아요. 가도가도라고 인도네시아 샐러드. 드셔보세요. 근데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왼손으로 먹으면 18살이 실내여서 오른손으로 먹어주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하셔. 이거 맛있어요? 뭔지 물어봐야지? 조금 맛있어요. 이거요? 약간 꼬리 같은 거 튀긴 것 같아. 정말 무슨 꼬리인지 모르겠지. 돼지 꼬리 같은 거. 꼬리가 필요하네. 꼬리. 그쵸. 꼬리에 있는 그런 거. 내가 먹어요. 냄새 맛있어. 짭짤한. 약간 치킨 후라이드 치킨. 진짜요? 옛날 후라이드 치킨. 얘는 약간 잡채 같은 거. 샐러드 같은 야채. 인도네시아 생각보다 야채는 간을 많이 안 하고 먹어요. 자, 그리고 이 꼬치를 이제 그거 너무 먹어보고 제가 소스에 묻혀서 드릴게요. 이거는 염소. 약간 양고기 혹시 드시면 비슷한 약간 향이 날 거예요. 드셔보시고 소스는 땅콩 소스. 네네, 땅콩 소스. 그래서 근데 고기류는 미르쌤 다 좋아하는 거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아 그래요? 맥주 마시고 싶다.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 숟갈씩 드셔보실래요? 요것은 염소고기를 한 염소고기 한 이런 거. 이것도 되게 인기예요. 소스도 얘랑 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종류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집에 가져가고 싶어. 땅콩이 약간 음식으로 먹으니까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지. 자, 생선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살짝 인기 드세요. 네. 바다 맛 나는데. 그쵸. 생선답게 소스로. 원래 여기 소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면 나만 나만 만들어 먹어. 보시면 까만 소스가 있어요. 이게 케찹마니스라고 약간 달달한 간장이에요. 살짝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달달하네요. 달달하고 좀 짭짤하고. 역시 생선은 케찹마니스지. 민지 언니가 그 소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드시고 두 번째로는 요 산발에다가 살짝 해서 한번 드셔보실래? 요 고추에다가 살짝 완전 이걸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죠? 역시 깨자만에 쓰는 이거랑 저는 얘가 좋아요. 아 진짜요? 살 좀 다르시구나. 한국소세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지선이 땅콩 소스 다 드시기 전에 못 나와요. 이제부터 땅콩 요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현지에 가까운 현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드셔보신 거죠? 인도네시아 음식.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향신료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막 즐기면서 못 먹었어요. 아, 맛있는 건 되게 맛있게 먹는데 다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지선 저는 향신료는 괜찮은데 네. 어쨌든 저는 그 땅콩 소스가 뭐니 뭐니 해도 땅콩 소스. 뭐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땅콩 소스. 네, 좋았습니다. 늘 좋아하는 거라. 오늘 그럼 먹어보는 음식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했던 음식 혹시 어떤 건가요? 나시고랭. 나시고랭. 네. 역시 나시고랭. 절대적이죠. 저도 나시고랭이랑 땅콩 소스. 나시고랭 플러스 땅콩 소스. 뭐가 오늘 제일 좋으셨어요? 네, 다 좋으셨다고 합니다. 앞에 먹었던 디저트도 괜찮은데. 어, 맞아. 디저트가 제일 맛있어. 까먹고 있었어. 눈이 하트가 됐어. 한치 가서 먹어. 지도록 먹고 진짜 가서 먹어. 장난 아니에요. 정말 기회 되면 우리 꼭 같이 함께 가서 맛있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모시고 다니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같이 해주시겠어요? 하리이니 삼페신이 사자 장알루파 페스티 라이 소스칼 양님 코멘트 가요. 장알루파 시작해 또만 안녕 안녕. 오 요즘 이렇게 하나 봐. 오 뭐 이거 안 했어요? 이각도 있어. 이각도 있어요. 스테이크 먹어봐. 아니 안 먹었어. 이게 어떤 거냐면 계란이랑 콩이랑 생강 들어간 파에. 근데 이 한치구이 엄청 좋아해요. 되게 오묘한 맛. 에너지는 있다. 초코맛 있어. 당연히 봤지. 여기 커피도 있고 이거는 약간 소화제 같은. 내가 소화제. 그리고 이게 칠리, 원래 이제 올리브 칠리 소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간장 소스, 이게 아까 우리 마시는 떼버터. 아. 뭐죠? 이거 뭐죠?